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글입니다.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글. 요즘처럼 풍요 속의 외로움, 마음이 허하고 우울할 때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울증들은 대부분 제대로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가 아무리 좋아져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이해할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 읽으면 좋은 글귀, 좋은 글, 모음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좋은 글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망가도 괜찮다. 김수민.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도망가도 괜찮다. 사람에게 다쳐 상처받고 홀로 남겨진 나를 위해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힘겹게 붙잡고 있는 나를 위해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싶은 나를 위해 수십 번 넘어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위해 텅 빈 마음이 누군가로 채워질 때까지만 무릎에 난 상처가 조금 아물 때까지만 잠시 도망가도 괜찮다. 그 모든 상처를 견디며 살지 않아도 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